안녕하세요. 통기타 이야기 석구입니다. 찰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둘이서 영상을 찍게 되었죠. 어떤 것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나요? 마틴의 어센텍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어센텍 시리즈가 기존의 스탠다드 모델이나 아니면 커스텀 라인들과도 제작 방식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많은 빈티지 기타 컨셉으로 복각해서 만드는 이런 브랜드들은 20년대, 30년대 이때쯤이 보통 타겟이 되는데 마틴이랑 그리고 깁슨 이 정도 회사를 빼면 그 당시에는 거의 다가 존재하지도 않던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마틴은 그보다도 훨씬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기타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마틴에서 자기네가 하던 기타인데 다른 회사에서 이게 제대로 된 그 당시의 기타다 이러면서 이제 기타들을 만들어내니까 마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얘네는 뭐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쵸 그쵸. 마틴이 생산하던 기타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어센텍 시리즈라는 건 그 마틴이 그 당시에 기타를 똑같이 복각해내는 그런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 외관 디자인이나 그리고 안에 내부 설계 열심히 하는 데들은 만드는 곰팡이까지도 이렇게 예전에 그 방식 그대로 해서 많이들 이제 만드는데 사람들이 옛날 기타가 좋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30년대, 20년대 이때 만들어진 기타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동안 계속 에이징이 됐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에이징된 기타 소리를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 듣고 아 옛날 기타 소리가 엄청 좋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그 소리를 재현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만들어진 기타가 그만큼 에이징돼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에이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30년대에 만들어진 기타가 지금의 시대까지 오면서 만들어진 그 에이징된 소리, 이 에이징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틴에서 적용한 게 바로 VTS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VTS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공법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흔하게 목재를 굽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타나목이라고도 부르죠. 토로파이드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좀 에이징돼서 열린 소리 이런 소리가 처음부터 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울림과 그 빈티지 기타의 특징이 조금 이제 약간 건조해진 것 같은 소리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구운 상판들이 다 색깔이 일반적인 새 나무보다는 훨씬 어두워요. 정말 그대로 탄 느낌이라서 진해지죠. 네. 그래서 마틴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어두운 색깔의 목재가 나왔는데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제 에이징된 효과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마틴에서도 그 저희가 이제 링크랑 해서 걸어드리겠지만 마틴의 이제 VTS 설명하는 그 영상에 보면 마틴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구워서 이게 너무나 에이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뭐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200년 된 목재 상태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제 몇십 년 단위로 다 타겟을 설정해서 그렇게 구울 수가 있다고 해요. 3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을 이제 설정하고 제작된 VTS 시스템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기타가 바로 1933년도에 나왔던 OM18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차스님이 갖고 계신 모델은 뭐죠? 네, 이거는 31년 네. 0018입니다. 네. 마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한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브랜드가 타겟으로 설정한 그 당시의 기타들을 마틴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해지는 거고 실제로 개발할 때 마틴 박물관에 있는 기타들을 뭐 쳐보고 완성하고 난 뒤에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같이 해보고 그렇게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틴은 자기네 거니까 박물관에 실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센텍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이게 제대로 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 저도 소리를 들어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 기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깊고 풍부해요. 그리고 확실히 진짜 오랫동안 에이징이 된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기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다
다른 브랜드에서 말하는 그 트로파이드 마틴에서 말하는 BTS와 조금 다른 포인트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브레이싱까지 BTS를 적용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틴에도 BTS에 이제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색과 연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판에 이 스프루스는 에이징이 됐는데 그 상판을 버티고 있는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브레이싱은 새 나무 그대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밸런스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마틴에서 생각해낸 거는 이 브레이싱 자재들까지 전부 다 같이 똑같이 VTS를 시켜서 이 빈티지 기타의 소리를 재현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센트 시리즈에 또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건 정말 소리가 에이징이 됐다는 얘기고 또 다른 옵션은 이제 외관상의 에이지드 옵션이 있어요. 네. 마틴의 영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막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이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두 기타는 신품 상태의 깨끗한 네. 상태지만 그 마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에이지드라고 뒤에 붙어있는 똑같은 모델명인데 에이지드라고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보시면 피니쉬 약간 크랙 생겨있고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해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통 안에는 보면 오 완전 새 나무다 이러면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통 안에도 무슨 막 오일 흘린 것 같은 자국이나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재현을 해낸 에이지드 옵션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식 중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 넥 조인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기타들과 어떤 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 스프루스랑 뭐 마오가니 이런 애들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붙여있겠어요. 이건 다 붙이는 거죠, 접착제. 네네. 브레이싱 같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 붙여서 만드는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기타는 이 접착제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도 좀 소리에 영향이 있어요. 이런 접착제들도 당연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목공용 접착제들을 다들 사용을 하지만 좀 더 옛날 방식에서는 이런 사용이 간편한 이런 접착제들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악요라고도 표현하는 이제 하이드글루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하이드글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동물의 내장 그런 거를 녹여서 만드는 그런 동물성 접착제인데 이게 이제 접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목재 간의 울림을 전달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평이 있을 정도로 악기 제작에 상당히 좋은 접착제이긴 해요. 그런데 온도가 안 맞으면 접착을 했다가도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취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접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이드글루를 이제 기타의 구조의 제일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넥 조인트 바디와 넥이 연결되는 이 마틴은 도브테일이죠. 이 도브테일 부분에 접착을 하이드글루를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를 쳤을 때 울림에서 손실되는 부분이 너무나 크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새들 쪽에서 줄을 받치고 있고 너트 쪽에서 줄을 받치고 있는데 그래서 현이 울리면 이 새들을 통해서 브릿지로 울림이 전달이 되고 브릿지 밑에 상판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고 이쪽은 이제 너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넥을 통해서 이 진동이 다시 바디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접착 방식이나 이 조립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넥 쪽에서 돌아오는 이 진동이 바디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거나 약간 변질이 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조인트 방식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어센틱 시리즈는 하이드글루를 이용해서 여기서 손실되는 그 울림이나 사운드의 그 변화를 최소화시킨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트러스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센틱, 트러스로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사실 이제 요즘의 기타들은 이제 트러스로드라는 게 들어있죠. 근데 이 트러스로드라는 게 사실 그 앞에 원래 한 단어 더 붙어있습니다. 어저스터블이라고 조절 가능한 트러스로드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센틱 시리즈는 이 30년대 기타들 방식 그대로 조절이 안 되는 트러스로드가 박혀있어요. 이 기타보다 옛날 방식의 기타들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트러스로드 박혀있는 이 자리에 그냥 단단한 에보니 나무로 된 심이 박혀있었고 이제 이 당시의 기타들은 단면을 보면 T 모양으로 생긴 철제 바가 이렇게 한가운데에 박혀서 모양을 지탱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의 트러스로드가 박혀있어서 이제 내구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기사 유저분들에게는 좀 걱정거리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인데 그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틴 기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는 뭐 온도 습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이 기타 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넥의 변형이 왔거나 아니면 뭐 이 조인트 부분이 틀어져서 수리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트러스로도 조절이 안 되는 이 기타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를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매하시면 10년간 넥의 변형 그리고 조인트 부분의 변형 이런 거는 다 본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무상으로 AS센터에서 처리를 해주겠다. 그게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에는 마틴에서 인정한 공식 AS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태까지 어센틱 시리즈 판매한 것 중에 뭐 아직 손을 댄 건 없다고 해요. 변화가 네. 없어서. 그 정도로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이 브레이싱의 위치일 것 같아요. 포워드냐, 정위치냐, 혹은 리어워드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세대에서는 90년대부터 2010년 중반 정도까지 네. 그 정도 기간에 이제 겪은 기타들이 제일 많은데요. 마틴 기타가 이 당시의 기타들은 마틴 기타들이 보통은 다 이제 정위치에 있는 엑스브레이싱이었고 그리고 대다수 모델들은 스캔업도 안 돼 있고 그런 스타일의 설계였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소리가 좀 어둡고 그리고 좀 묵직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들이 포워드 시프트드가 돼 있고 스캘롭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기타들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좀 더 밝은 소리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밝은 소리를 좀 더 현대적인 모던한 사운드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마틴 소리는 아 되게 옛날에 어두운 소리다 그렇게 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근데 이거는 마틴의 긴 역사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30년대 기타들을 복각한 어센틱 시리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타들은 거의 다 포워드 시프트드의 스캘럽이 된 설계예요. 그 30년대 기타인데 그러니까 마틴 입장에서는 이미 옛날에 다 개발을 했었고 옛날에 다 사용을 했었던 건데 다시 뒤로 와서 스캘럽도 없애고 그런 느낌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사용자들의 취향이 아, 좀 더 밝은 소리를 원한다 해서 요즘에 다시 이제 포워드 시프티드가 되고 스캘럽이 되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렇게 개량이 된 거지 아 마틴은 되게 옛날 걸 계속 고집해서 이 옛날 방식의 뭐 어두운 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익숙한 사운드에서 바뀌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모던이 되는 거죠. 근데 마틴은 기본적으로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틴의 입장에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센틱 시리즈를 좀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 피니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표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어센틱 시리즈들 45는 그냥 글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모델들은 다 이제 빈티지 글로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빈티지 글로스는 광이 안 나진 않아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만한 설명이라고 생각되는 건 일반적인 무광 기타들은 이제 넥 사람 손이 닿는 이 넥 부분은 오래 쓰면 원래 무광이었는데 헤드는 아직 무광 그대로고 이 넥 뒷면은 번들번들하게 광이 나잖아요. 오래 사용하시면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의 피니쉬가 전체적으로 다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옛날 방식 그대로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목재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피니쉬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 넥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생나무 표면이 아니라 이제 투명한 피니쉬가 있는 건데 이 어센틱 시리즈는 보면은 이 상판 위에 있는 지판 이 옆면 네. 이 부분에서 딱 이 넥 조인트 부분에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은 피니쉬가 덮여 있고 상판 윗부분은 피니쉬가 다 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제조상의 실수나 이런 게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 하느라 고의적으로 이 앞에서 잘라서 피니쉬를 벗겨낸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 모든 어센틱 시리즈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 어센틱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찰스님이 진행하신 그 리뷰를 통해서 그 각 모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틱 시리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외관의 그런 모습만 복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기타가 유지되었다면 났을 법한 사운드까지 재현해낸 그런 엄청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센틱 시리즈가 결코 저렴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몇십 년 된 그 시간의 노력을 축적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리뷰를 통해 이 어센틱 시리즈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